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4강 연결사 문제 1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one of the 여러 개 중에 하나죠. one of the hallmarks S 있죠.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hallmark은 특징. 자, 특징인데 어떤 특징? of evaluating the quality of the black tea까지. 자, 실제 원이 주어죠. 자, evaluating은 평가. 자, 평가하는 데 있어서 of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니까 동명사 처리했습니다. 자, quality 질인데 of black tea 홍차. 자, 묶어서 홍차의 질을 평가하는 특징 중 몇 개? 하나는 단수 is죠. 자, by, ing 우리 수단을 나타내 함으로써 accessing 평가함으로써. 자, 평가하는데 how tightly 얼마나 꽉. 자, the leaves are rolled 에서 rolled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are rolled는 수동어 썼죠. 얼마나 잘 똘똘똘 말려졌는지다. 자, generally는 일반적으로. 자, higher grade는 더 높은 등급. 자, 등급으로 판명되어지네 PP고요. T들은 자, are, 자, T's 동격의 구조죠. 보어로 쓴 거예요. 자, T인데 또 설명 들어가요. 자, with leaves that are tightly and uniformly rolled 되어진. 자, 어떤 T냐면은 잎사귀가 어떤 잎사귀? 또 복수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 들어가죠. 그래서 복수, 복수, 종속절에도 복수동사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that are tightly 하게 그리고 uniformly. 자면 아주 꽉 그리고 uniform은 일정하게. 자, 말려진 수식해줘요. 부사 두 개가. 자, 말려진 것이 뭐다? 높은 등급의 차이다. 자, lower graded도 지금 과거분사를 썼어요. 그래서 낮은 등급으로 되어진 차들은 아까 보시면은 위에 자 high graded가 있고 low graded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구조니까 지금 on the other hand라는 답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반면에 자 반면에는 반면이 아니고 자 뭐이더 반면에 자 artist 찬데 또 설명 들어가는 거죠. 저 with leaves 잎사귀를 가진 어떤 잎사귀냐면 that are loosely 하고 inconsistently 하게 또 부사가 두 개 롤도 시켜주죠. 이렇게. 자, 그래서 PP로 썼어요. 말려진 애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묶겠습니다. 자, loosely는 느슨하게. 자, 그러면 inconsistently 일관성 없이 대충 말했단 말이죠. 일관성 없이 알려진 애들이 낮은 등급이다. 자, with that said는 여기서 의역해야 돼요. 자, with는 함께죠. that이 말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1번, 2번 구조예요, 여기서. 자, 그것이 말의 증거와 함께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과 함께 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자, tightness는 얼마나 꽉 말려졌는지가 NESS의 지금 명사예요, 이게. 자, of the roll. 자, 얘는 roll이란 말은 여기서는 홍차죠. 홍차를 말 때 얼마나 꽉 말려졌는지가 자, tightness 명사 단수예요. 자, have more to do with. 그래서 have to do with 수거해서 더 많은 관련이 있다. 자, 더 많은 관련인데 the steepability. 자, 여기서는 우려내다. 자, 우려낸다는 말은 끓여서 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려낸 거 관련 있어. 자, of the leaf, 잎사귀에. 자, 그래서 비교급으로 여기서 법에서는 more to do with 비교급 된 썼죠. 자, 뭐와 더 관련이 있냐면 자, it does, it이 말하는 것은 it does with tea of taste of tea. 자,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건데 뭐와?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it은 tightness로 가야 돼요. tightness가 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꽉 말려진 것이 맛과 관련이 있기보다는 우려내는 거와 더 관련이 있다. 왜? The taste of tea, 차의 맛에. 지금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려내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맛이 꽉 이게 밀집되어 있다고 잘 말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어플이 나와요. 자, 원은 일반 주어죠. 한 사람은 should not 조동사 동사원요. 자, evaluate 하면 안 돼. 그러면은 평가 하면 평가 평가죠. 키읔 발음 좀 어렵죠. 평가하면 안 되는데 차의 drinkability or taste를 자, 그러면 drinkability는 의역해야 되겠네요. 얘도 시음 가능성. 자, 시음 가능성 얼마나 잘 마실 수 있는지. 자, 혹은 테이스트 맛을. 자, merely는 삽입절로서 merely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자, 왜냐하면은 it's leaves. 그래서 it's는 black tea겠죠. 자, black tea에 홍차의 잎사귀들은. 자, are not tightly 꽉 말려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it 이것은 가주어죠. 이것은 common to 진주어를 썼어요. 자, common은 아주 흔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흔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흔하다. 자, 흔한데 뭐가 to find 찾는 게 흔해. 자, 뭐가 저 접속사로 쓰고요. 저 사람들이 저 prefer 선호하는 것을. 자, 맛인데 loose rolled black tea를 그럼 더 느긋하게 말렸다는 말은 뭐예요? 더 느슨하게 말려진 말려주는 말려짐이죠. 말려있는 홍차가 오버리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prefer A over B 대네 뜻이요. 그래서 보시면은 prefer A to B를 잘 쓰는데 여기서 over 썼어요. 그래서 to 써도 상관없습니다. 대 뭐뭐보다의 뜻이요. 더 비싸거나 더 매우 높게 그레이드를 먹게 되어진 그레이딩 되어진 차들보다. 자, that은 앞에 나오는 자, 높은 등급의 차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높은 등급의 차는 has been 또 pp.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라면 높은 차는 타이틀리 하겠죠. 아주 꽉 말려져 있는 높은 등급의 차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하다? 아주 느슨하게 말려있는 애들을 더 좋아하다. 왜? 맛이 너무 독한 거 싫어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홍차를 마실 때 비싼 애들이 꽉 말려갖고 아주 뭐 우려내기 좋지만 사실상 사람들은 어떻다? 맛이 너무 진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홍차 품질은 이게 잘 말렸는지 꽉꽉 아니면 좀 느긋하게 말렸는지 이게 품질 기준으로 보기에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또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차의 품질에서 단단하게 말려있는 고급 홍차가 더 맛있는 것은 아니다.